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덜 있었던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다들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좀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간단한 호박전 저희 집에서 만들어 먹는 호박전 강수지 집 스타일로 오늘 호박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호박전 많이 해 드시나요? 호박전 하면 뭐 늙은 호박도 썰어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뭐 호박전 아니면 호박튀김도 해 먹을 수 있는데 아주 반찬 없을 때 그냥 호박 하나만 있어도 맛있는 그런 호박전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해 드시는 호박전하고 강수지 집 호박전하고는 비주얼도 다르고 재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건 아닌데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박! 애호박 하나. 아우 요즘 진짜 호박은 진짜 많이 나와있죠. 뭐 언제나 1년 4계절. 자, 호박, 애호박 하나. 오늘은 그냥 하나로만 할게요. 뭐 많이 있어도 좋아. 한 두세 개 정도 해놓으면 남으면 그 다음날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이걸 찍어 먹는 그 소스죠. 소스가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를 것 같은 생각. 자, 일단 간장, 그 다음에 고춧가루 아니면 뭐 청양고추도 넣으시죠. 그리고 식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넣는 게 맛술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굉장히 심심하게 만들어요. 호박의 본연의 맛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일단 그러면 오늘은 먼저 소스 먼저 만드는 게 어때요? 장이죠, 장. 네, 이거부터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부침개 먹는 간장.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죠. 간장, 그 다음에 식초. 전 좀 시큼한 걸 좋아해요. 어쨌든 이 짠 간장을 좀 희석하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맛술, 미림 뭐 이런 거죠. 맛술도 좀 넉넉하게 넣어서 아주 심심하면서도 연해졌죠. 저는 이렇게 연하게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이렇게 해서 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미림이나 뭐 이런 맛술을 넣으시면 더 맛이 감칠맛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호박을 썰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강수지가 저 호박 전을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만의 스타일이니까. 일단 이 끝에 끝을 좀 자르고 아까 제가 다 씻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자르냐 보시겠어요? 이 정도로 호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엄청 깜짝 놀라셨지 않았나요? 어머, 무슨 된장찌개 끓여요?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집 호박 저는 이렇게 두껍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호박이 두꺼운 걸 보시고 깜짝 놀라실 텐데 어머, 저렇게 하면 호박이 익어요? 익어요. 호박은 잘 익어요. 네, 근데 얇으면 맛이 없어요. 얇으면 호박이 익으면 어떻게 됐어요? 흐물흐물해지죠. 근데 두꺼워서 익으면 씹는 맛도 약간 있고 단물이 빠지면서 오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 호박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반찬이 없다. 호박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밀가루 안 해도 되니까 밀가루하고 계란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이제 기름을 넉넉하게 넣어야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두껍잖아요.
저의 해바라기 유를 꼭 이제 일단은 센 불로 해놓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또 너무 안 구워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예, 그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 이제 호박을 그냥 야 진짜 놀랄 노짜죠 여러분. 근데 몰라 우리 집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자 이렇게 하나가 그리고 진짜 이 에이프런 보이세요? 이거 뉴욕에서 우리 언니가 저한테 크리스마스에 보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가족이 한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저희 오빠랑 남동생은 다 뉴욕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같이 서울에 있으면 연말에도 같이 보내고 이런 것도 해서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 아쉽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보면서 자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살짝살짝 뒤집어 줘야 돼요. 호박은 생각보다 그래도 금방 익어요. 근데 진짜 집집마다 이 요리의 방법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게 먹고 저 앞집은 저렇게 먹고 뭐 영인의 집은 저렇게 먹고 참 다양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을 커서도 그렇게 해먹게 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야 맛있게 구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노릇노릇해지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갈색이 되면 이제 되는 거죠. 약한 불에서 조금 그래도 구워야 되거든요. 오우 다시 줄였습니다. 안 익은 애를 조금 더 잘 익은 데다가 좀 자리를 옮기는 거죠. 약간 초간단 호박전 호박 한 개만 있으면 돼. 소금도 안 뿌려요. 밑간도 안 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대신 그 간장을 슴슴하게 네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좀 슴슴하게 해서 듬뿍 얘를 거기다가 담갔다 먹는 거거든요. 저기다가 진짜 얼마 전에는 매실도 조금 넣었었다. 매실 담가 놓은 거. 네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호박 씨가 이렇게 익는 거예요. 이게 센 불에서 하면 바깥에가 다 타니까 약한 불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되면 거의 다 익어가는 거예요. 네, 센 불에서는 몰라요. 탄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 알아요. 엄마들이 하는 거 있잖아. 손맛으로. 네, 이제 하나씩. 그리고 익으면 얘네가 이 녹색 껍질 부분이 약간 연두빛으로 이렇게 변해요. 안쪽이. 그거 보시고 다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 잘 익었다. 다 됐어요. 근데 여기 좀 그냥 만약에 예쁘게 좀 보이게 하려면 뭐 파슬리가루 정도를 뿌려볼까요? 뭐 별로 맛도 안 나니까 얘는 조금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초간단 애호박 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얇은 것보다도 이렇게 두툼하니 되니까 뭔가 전을 먹는 듯한 푸짐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일단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가 좀 엄청 뜨거워요. 이거 두꺼워가지고. 호호 불어가지고 잘 드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한테 이게 부드럽고 또 아주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네, 달고 맛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찬 없을 때는 이렇게 초간단, 네, 애호박 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점점 더 간단한 요리를 하게 됐네요. 그래도 네, 다양하게 또 제가 다양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여러분 오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저도 그렇고 이제 2022년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또 세우고 계실 텐데 거기에 우리 함께 꼭 넣어야 될 것이 이제 잘 먹고 또 건강도 잘 돌보면서 될 수 있으면 산책도 좀 나가고 동네 한 바퀴도 좀 돌고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그렇게 2022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